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아니 어쩌면 해외에서도 정말 많이 듣고 보시죠.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 올해 2020년에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2021년에 전망을 간략하게 해보는 마무리 방송을 염승환 차장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워낙 친숙하니까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염승환 차장이라는 타이틀은 올해까지만이죠? 네. 네? 네. 확정됐습니까? 네. 부장으로? 예. 네. 축하합니다. 언제 발표했나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새해 첫날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야, 그랬잖아요. 우수상을 받으면 그건 항상 진급을 예고하는 포석이다. 네. 네. 아니야, 어쩔 때는 그 상으로만 만족하라고 할 때도 있는데, 염승환 차장 아마 승진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됐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올해 한 해 정말 어떻게 보면 증권맨 염승환 차장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을 거고, 그 변화라는 게 굉장히 포지티브한 발전의 방향이 아니었나 싶고, 그 결과물이 새해 벽두부터 또 연말부터 이렇게 있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데, 어떠셨어요 한 해? 그러니까 글쎄요, 뭐 제가 사실 유튜브로 이제 처음 하게 됐는데, 네, 어쨌든 이제 김프로님 덕분에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방송한 지 되게 오래 됐어요. 그렇죠. 예, 머니투데이 방송? 예, 예, 그런데 많이 했잖아요. 10년부터 이제 케이블, 예, 방송 나갔는데, 예, 뭐 그때도 사실 그게 좀 영업에 도움이 되긴 했어요. 사실 확실히 방송 나가니까 뭐 이렇게 찾아오신 분도 좀 일부 계시긴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올해 8월에 3프로TV 나가면서 정말 이 속도가, 그때는 정말 1에서 뭐 만약에 10까지 가는데, 예, 정말 뭐 예를 들면 1년이 걸렸다면, 네, 거기까지 가는데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그냥 딱 하루에 간 것 같아요. 하루에? 거의 그 정도의 속도로 정말, 네, 이 유튜브의 그 특히 이제 3프로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걸 저 다시 한번 좀 느꼈고, 이제 그 덕에 뭐 저도 영업도 잘 되고, 또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뭐 이제 회사 소속이니까요. 근데 회사에서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홍보가 또 많이 됐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제일 큰 증권사로 아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좀 중견사라고 또 이름도 예전에 한번 바뀌었어요. 예, 이트레이드 증권이죠, 네, 원래. 그러다 보니까 좀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이 방송 통해서 또 많이 알려지게 돼서, 네, 개인적으로도 회사에서 또 칭찬도 많이 받아서 아유, 잘 됐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3프로의 영향력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게 없게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염승환 차장이 매일매일 아주 성실하게 자료를 취합해서 아주 정제된 언어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드리다 보니까 조회수가 늘어나고 또 정평이 생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올해 거의 마지막 방송도 염승환 차장과, 염승환 부장이라고 할게요. 발표가 났다니까. 염승환 부장과 마무리를 좀 하게 돼서 저도 개인적인 소회가 참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캐스팅이라는 것도 배팅이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그냥 제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염승환 부장이 나온 방송을 제가 두 달 동안 계속 봤어요. 사실은 그러시긴 해요. 네, 아침에 매경TV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다 보고 참 검증과 검증을 해서, 물론 검증이라고 해서 뭐 뒷조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컨텐츠나 이 전달력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아, 우리 3프로TV에 딱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졌을 때 사실 이 캐스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또 보람이 되죠. 자, 동학개미운동 3월 달부터 가열차게 벌어졌는데 결국은 2800을 넘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던 한 해인데,
하나하나 증시에 관련된 10가지 뉴스를 점검하면서 2020년을 회고하고 2021년을 전망해보죠. 뭡니까 최대 이슈 염승환 차장이 꼽은 뭐, 염승환 부장이 뭐니 해도 올해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 뭐니 뭐니 해도 개인인 것 같아요 진짜. 개인 예. 개인의 예. 승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승리의 배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이 3프로 TV를 비롯한 이런 그 경제 채널이라든가 디지털 콘텐츠 예, 이런 것들이 네.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질문 많이 개인들이 막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주식 안 하던 분들이 이제 자꾸만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한, 네. 그 안 해보던 분들이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네. 개인 투자자가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시장에 뛰어들면 꽃이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온 게요. 사실은 지금 2800에 나온 게 아니라 예. 제 기억으로는 2200일 때 맞아요. 나왔어요. 계속 5월달, 나왔어요. 오를 때마다 예. 뭐 새롭게 누가 한대더라 맞아요. 꼭지 아니냐. 예. 근데 왜 안 맞냐면 그분들이 예전에 그분들이 아니고 예. 다 공부를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죠. 이런 이제 3프로 TV라든가 특히 요즘에 보면 경제 채널 워낙 많은데 특히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네. 세미나를 하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사실 저희 이리온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하나금투도 그렇고 네. 네. 그게 사실 기관 투자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네. 무료로 그냥 개인 투자한테 다 공개를 해버리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이제 주식에 대한 이제 대하는 접근 방식이 예. 예전에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예. 미리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예전하고 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종목 선택도 과거와 달리 뭐 테마주로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제일 많이 산 게 그 아까도 말씀하셨죠. 삼성전자예요. 네, 삼성전자예요. 예. 누구나 아는 거지만 사실 옛날에는 삼성전자 사람은 안 샀거든요. 사실. 아, 그땐 또 200만원, 300만원이니까 비싸기도 했고 너무 먼 그대였는데 예. 지금 뭐 예? 이제 많이 올라서 8만전자 예. 얘기는 하니까 근데 이런 데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그때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좀 나오셔서 했던 것도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네.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관 투자들한테 할 법한 그런 내용들을 예.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이 개인 투자 대상으로 이렇게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의 이제 능력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과거에 볼 수 없는 그런 능력치로 저는 빠르게 획득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는데 예. 예전처럼 정말 뇌동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또 정성 매매를 그 처음부터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2,800 올라오고 그런 얘기들이 뭐 많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좀 강했던 배경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에 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어쨌든 뭐 오늘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외국인이 팔면 무조건 증시가 빠지고 그렇죠. 근데 요새는 반대예요. 네. 오히려 개인이 팔면 빠지기도 하고 외국인이 많이 팔고 개인이 산 다음 날은 꼭 오르도 네, 거의 대부분 네. 네. 그래서 오늘 올해는 그 예전에 그 뭐 이효석 연구원도 이제 뭐 저랑 같이 책도 썼지만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 썼더라고요. 결국 이런 그 스마트한 개미들 그 뒤에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기존에 네. 없었던 게 2020년도에 새로 생긴 정말 중요한 좀 트렌드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 생각하고요. 투자자가 염승환 부장이 꼽은 2020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인데 개인 투자자가 현명한 개인 투자자가 네. 됐고요. 그 현명한 개인 투자자가 되는 데는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한 여러 정말 날것으로의 또 정제되어진 그런 콘텐츠들의 기여가 많았고 그 콘텐츠의 또 뒷단에는 염승환 부장이나 또 이효석 팀장이나 지금 거명된 미스터 마켓의 이 저자들을 비롯한 많은 현업에 있는 제도권에 있는 많은 건강한 분석가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그리고 3프로 TV도 미약하나마 그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그분들을 세상에 알리고 투자자들에게 이롭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조금의 역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개인 투자자 그 다음은요?
그리고는 이제 어쨌든 코로나 19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결국엔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많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실물 경기가 안 좋은데 예. 증시는 왜 이렇게 사상 최고치냐?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 예.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아직도 사실 계시긴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라는 것 자체도 가격은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잖아요. 예. 근데 결국엔 그 지금 보면 이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원동력 중에 하나가 저는 결국 수요, 네. 주식 매수가 아니었나. 예. 결국에 역대급 유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보면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예전에 뭐 IT 버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 뭐 위기들이 있었지만 지금과 그러니까 이번 코비드19와 예전과 좀 다른 점은 누구도 돈을 푸는 데 있어서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냐하면 누구 잘못도 아니잖아요. 코로나19는 누구 잘못도 아니고 너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고 네. 갑작스럽게 닫힌 그렇죠. 악재인데 옛날에 금융위기는 은행들의 잘못이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었죠. 이걸 왜 내 세금을 얘네들한테 줘야 되지? 예. 좀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3월 달에 터지고 나서는 전 세계가 돈을 푸는데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았고 예. 거기다가 우리 한국도 지금 처음 저도 처음 받은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 처음 나왔잖아요. 예. 사실상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런 이제 돈들이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풀려버렸고 또 최근에 미국은 지금 2차 3차 부양책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서 누구도 지금 반대를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역대급 유동성이 그냥 풀리다 보니까 지금 실물 경기는 너무나 안 좋지만 이 풀린 돈들 결국 돈이 풀렸다는 얘기는 그 자산 가격이 어쨌든 이제 뭐 버블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산 가격을 띄우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돈과 대척점에 있는 자산의 가격은 네. 이렇게 천칭처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돈이 가치가 헐해졌다라는 거는 자산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뜻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떤 자산이냐가 이제 저희의 관심거리였는데 네. 올해는 그게 주식이었다는 주식이었죠. 거죠. 주식이었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뭐 이런 이제 뭐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이랬던 적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때도 네. 이제 개인 투자들이 들어와서 저금리에다가 자산 시장이 이렇게 딱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부동산과 사실 주식이 좀 같이 좋았던 시기인데 네. 올해는 좀 유독 물론 부동산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부동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가 막혀버리다 보니까 네. 결국에 이제 이렇게 급속도로 주식시장으로 자금들이 유입된 게 아닌가. 하긴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만은 지금 뭐 주위에서 부동산 사자 막 들어가서 올라가는 네.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워낙 공급이 타이트하고 네. 또 전세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밀려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유동성 그리고 그 유동성의 프리미엄을 받았던 자산이 정말 오랜만에 네, 그러니까 주식이었다. 주식의 차례가 온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동안 유동성이 계속 풀리긴 풀렸었죠. 사실 안 풀린 건 아닌데 네. 역대급으로 오래 풀리긴 했는데 그 타이밍이 하필 또 주식이 잘 맞아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사실상. 그리고 처음에 꼽아주셨던 스마트한 개인의 네. 현명한 선택이 네. 딱 그때 유동성의 확대와 더불어서 있었다. 아유 참 생각해보면 참 절묘했던 것 같아요. 물론 네. 투자자라는 게 개인 투자자라는 게 뭐 600만, 700만 혹은 800만을 보니까 어떻게 똑같이 수익을 냈겠어요. 네. 그죠? 그 중에는 삼성전자, 8만전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손절 친 분도 있을 거고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은 그렇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죠. 유동성. 그게 이제 염승환 부장이 두 번째로 꼽은 2020년의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일단 그리고 뭐 그 요새 그러니까 이 올해 또 유행어 중에 하나가 사실 좀 따상이라고 따상 공모주청약 아, 유독 공모.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유동성의 사실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따상 관련해 가지고 정말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랬고 네. 빅히트 때도 그랬고 특히 SK 바이오팜이 불을 지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SK 바이오팜 공모주청약하신 분들이 꽤 좀 수익을 내신 그럼요. 걸로 예. 따뜻했죠. 예. 따상뿐만 아니라 뭐 연속상한가가 한 세네 번 나오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이 공모주라는 것도 사실 그거잖아요.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인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무위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약간 그 환상을 갖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일단 내가 공모가의 주식을 좀 받기만 한다면 네. 충분한 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 그러니까 그 당일날 바로 두 배 이상의 수익은 거의 확정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은행 금리는 0.5%밖에 안 되고. 네.
그럴 바에는 내가 뭐 물론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잘못 들어가면. 그렇지만 예. 대부분의 그 공모주들이 워낙에 좀 올해 퍼포먼스가 좋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 금도 있지만 어쨌든 두 배. 또 얼마 전에 그 상장했던 명신산업 이름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러니까요.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이유로 아니 정말 근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그게 기관 청약도 그 최고치를 친 데다가 예. 근데 예, 워낙 뭐 공모 물량이 예, 카카오 게임즈나 뭐 BTS라든지 또 말씀하신 SK 바이오팜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좀 벗어나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 대단했어요. 네, 예,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쵸, 연말에 그죠? 네. 대단했고 예, 이름이 꼭 영어로 돼야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여실히 그리고 어쨌든 자동차 부품 업체잖아요, 그죠? 네, 자동차 네. 부품 업체고 네, 그러니까 또 트렌드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기업들이 또 상장을 하면서 올해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경고도 메시지도 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좋기만 했던 게 아니라 네. 빅히트가 어쨌든 상장한 첫날 바로 따상을 가고 나서 바로 그날 무너져버렸죠. 예, 아침부터 그냥 네. 무너져서 거의 주가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네. 그 이후로 사실 약간 투자들이 좀 경각심을 느낀 것 같아요. 물론 카카오 게임즈가 그 전에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지만 네. 특히 빅히트에 대해서 정말 비싸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투자들도 예. PER이 되게 높게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허.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주가도 뭐 BTS니까 아미들이 한 주씩 사지 않을까 예. 이런데 제가 저희 뭐 딸도 있지만 알아봤더니 그 노래하고 주식은 별개야? 별개다. 소속사를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소속사. 네, 내가 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지. 아 근데 거기 저 스톡옵션도 다 받아서 네, 그거 하면 연예인도 도움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영원히 또 그 소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예전에 또 혹사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론 아미분들 중에도 이렇게 소속사를 좋아하는 아미분도 있지만 네. 또 일부는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과대포장됐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아미는 무조건 한 주씩 다 산다. 네. 이게 그냥 증권가에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 네. 약간 이런 논리 때문에 공모주 청약도 흥행을 했지만 주가가 좀 열기를 뿜었던 것 같은데 결국엔 현실은 좀 냉혹했던 거죠. 지금 돌아보면 네. 이제 그게 이 합리적인 네. 네, 논리 구조인데 네. 사실 그 무렵에는 말씀하셨지만 SK바이오팜이 대박을 냈고 네, 맞아요. 카카오게임스도 어쨌든 따상, 네, 따상 따상상도 네. 해보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런 정서가 버무려져서 그런 거지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 BTS가 상장을 했으면 뭐 에? 아미가 사서 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에, 공모주 열풍의 어떤 한 단면을 우리가 본 거다 이렇게 예. 보는 게 더 그러니까 맞지 않겠나 약간 싶어요. 약간 좀 이렇게 그 버블을 그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예. 지금 시장은 우리가 버블이라고 아직은 뭐 논하긴 좀 이르지만 예. 순간순간 그런 공모주 청약 그때 빅히트를 보고서는 아 이건 좀 약간 너무 그래서 궁금하다. 전체적인 장세도요 사실 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고 무렵부터 조정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같은 방송에서도 야 이게 B2 영끌 문제 아니냐 이게 좀 과열이다 네. 뭐 이런 논조의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그 네. 무렵에 사실은 또 정부의 대주주 그 요건을 3억으로 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사실은 8, 9월 고 무렵에 그 사실 조정 국면이 있었었죠. 네, 맞아요. 그 김프로님 말씀대로 그때 네. 공교롭게 빅히트가 그런 네. 좀 상황이 발생하고 맞아요. 나서 증시 분위기가 좀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네, 거기다 연준의 스탠스도 약간 네. 뒤로 가는 스탠스가 나오고 네. 해서 아, 올해 장 끝났나?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상태로 소강 국면이 사실은 11월 4일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미 대선이죠.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은 11월 5일부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거 이 빅히트랑 또 맞물려서 생각이 나는 게 네. 뭐 다음 키워드라고 해도 되는데 네. 올해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그 PDR이었던 것 같아요. PDR. 아, Price to Dream 네, Value. 드림. 네. 네. 그러니까 완전 신조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빅히트가 나오기 전부터도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야 되는데 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어떠한 증권사에서 진짜 PDR 지표를 예. 만들어가지고 보고서가 나온 걸 봤어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그거 나온 다음 날부터 시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더라고요. 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만큼 그때 좀 너무 많은 뭐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정신없이 코로나19 이후로 증시가 오르다 보니까 흥분했고 그 마치 그 BBIG가 모든 걸 다 이제
그 끝날 것처럼 네. 이게 영원히 주가 상승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착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PDR이라는 그런 생소한 지표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좀 광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공모주 창가 이게 맞물리면서. 네. 그리고 네. 뭐 사실은 PER, PBR이라는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기업 가치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은 재미 삼아서 붙인 게 그거 얘기되는데 오히려 네. 그런 생각. PSR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원래 price to sale value인데 sale을 스토리로 바꿔서 스토리 밸류다. 이런 얘기도 했던 2020년이었는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장이 붕괴된 게 아니고 어쨌든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몇 번 나오셨던 강방천 회장 네. 이런 분들도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경수 미래에셋 메르츠증권 센터장도 하반기 거의 막바지에 네. 출연해서 그걸 논리 구조를 아주 탄탄하게 네. 얘기를 하면서 굉장한 투자자들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었죠. 그리고 이어서 메르츠증권과 저희 3프로TV가 함께하는 주식대학 겨울특강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굉장한 성원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어떤 걸 또 봐야 됩니까? 그리고 또 올해 그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올해는 사실 개인 투자자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없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게 정부가 개인 투자자 편을 많이 들어줬어요. 많이 들어줬어요. 예, 예전과 저도 이런 다르게. 해는 별로 없었던 예.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사실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도가 강화됐는데 예. 주식은 이제 많은 제가 이제 주변에도 물어보면 그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주식 투자 주식 시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주식을 규제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네. 뭐 부양하겠다. 이런 주식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예. 올해 들어와서 이런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지면서 예. 사실 그 우리 국내 증시를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렸다는 또 주역이 저는 개인 투자라고 생각해요. 예. 그때는 사실 증시가 붕괴되면 저도 경제가 붕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비 심리가 또 어떻게 예. 됐겠어요. 근데 그때 개인 투자분들 누구도 아니고 개인들이 그냥 떠받쳐가지고 자발적으로 예. 예. 2000을 넘기고 2200 예. 한 2400까지 계속 매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까지 올라오는 기간 동안 사실 뭐 특별히 정부에서 뭐 어떤 정책이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예. 그 후에 결국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동학개미 분들의 영향을 길을 죽이지 마라. 예, 네. 영향도 인정을 하셨죠, 사실상. 네. 길을 살리는 네. 정책을 해라. 예. 네. 그래서 올해 사실 뭐 물론 이제 그때 10월 달에 한참 양도차익과세 이제 3억 원 네. 그것 때문에 정말 뭐 말도 많았고 네. 그때 나왔던 신조어 중에 하나가 좀 이제 그분을 좀 빗대서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미 신문에 나왔던 거니까 네. 남기락이라고 예 네. 네, 홍남기 아마 아실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 예 네. 네. 그래서 뭐 너무 완강하게 좀 그렇게 정책을 밀고 네. 나가니까 물론 네. 원칙을 지킨다는 측면에서야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또 시장 분위기가 그러지 그 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좀 감안하면 개인 투자분들의 또 공도 인정을 해야 되고 좀 완화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10월 말까지도 계속 스탠스가 굉장히 완강했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경제 부총리가 그러다 보니까 뭐 남기락이다 뭐 여러 가지 좀 아니면 해임 청구까지 국민청원이 뭐, 있었죠. 예, 국민청원까지 그리고 이제 뭐 이 그 대주주 3억으로 낮추는 거 안 된다라는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11월 초인가 10월 말인가 제가 아침 방송에서 뉴스 3시간에 제가 원래 버럭 잘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좀 강한 어조로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 이후로 그 청와대 청원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성원도 많이 받았지만 김프로 그 세금 뭐 당신 세금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힐란조의 네. 댓글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정부나 금융당국의 스탠스는 그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네. 해서 굉장히 강한 스탠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또 기고를 통해서 네. 이렇게 했고 공매도 연장권에 대해서 또 맞아요. 예. 평평한 운동장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게 맞다라는 공청회에 직접 나갔고 네. 또 상반기에 세금 문제 2천억까지 비과세하는 건 맞습니다. 너무 약하다 예, 그래서 5천억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체로
그런 어떤 투자자들을 감안하는 어떤 정책의 스탠스가 이어졌다라는 것도 2800포인트를 만드는데 어쨌든 기여한 바는 사실인 것 네.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제가 뭐 3% 나와서가 아니라 네. 제가 나오기 전부터도 계속 시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보면서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계속 느꼈던 게 이런 이제 어쨌든 그 경제 채널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힘이 돼서 정부에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직접적인 요구는 아니지만 약간 네.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인들의 심리가 또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전 대변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또 정부 또 뭐 어쨌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의 마음도 저는 움직였다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두가 좀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 또 이렇게 서로 좀 윈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한 해가 아니었나. 그게 뭐 예전처럼 막 뭐 예. 비난을 하고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에? 이런 차원보다도 논리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 계속 네. 그 패널 분들도 꾸준히 말씀을 하시고 네. 또 이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감 없이 여과 없이 이렇게 전달되게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뭐 이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도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은 사실 여론이 100% 오른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투자자들이 그 논의 구조에서 너무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라는 그런 반성을 네. 하게 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동안 개인 투자분들이 좀 알게 모르게 네. 많이 좀 서름을 받았죠 사실상. 네. 희화화 네. 됐잖아요. 네. 희화화.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그 맞아요. 정신없는 사람들이고 패가망신한데 하고 처갓집 다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얘기해드렸지만 네. 왜 자꾸 드라마에 도박하는 사람 그러니까 패가망신한 사람은 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요. 나오는지 그것도 네. 너무 막 짜증나긴 했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 인식들이 진짜 올해를 좀 원년으로 해서 네. 정말 바뀐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이제 하나의 정당한 투자 문화로 뭔가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문화가 좀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도 제가 상담도 많이 하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보면 네. 이제 마인드 자체가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감이 되고 내년도에 더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면 예. 이건 분명히 우리 한국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올해 또 개인 투자분들 물론 이제 이런 요구도 있었지만 네. 정부의 우호적인 그러니까 개인 투자를 위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왔다는 것도 앞으로의 주식시장을 좀 전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로도 지금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과세도 그 약간 그 세금을 완화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처음에는 분명히 그때 홍남기 부총리는 전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연말에 나왔던 이제 그 장기 투자 세금 회의에서는 내년에 좋은 쪽으로 발표를 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또 바뀐 요인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정말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큰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로는 역시 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BBIG. 아, BBIG. 네, 네, BBIG. 네. 이거를 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 결국 사실 시장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지 않고는 강세장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 지금은 요즘에는 좀 약간 바뀌긴 바뀌었더라고요. BBIG가 아니라 예. 그 이효석 연구원님이 약간 바꾸셨더라고요. 빅스라고. 빅스? 예, 그러니까 예. 배터리, 예. 인터넷, 그다음에 G가 게임이 아니고 예. 그 그린. 그린. 친환경. 아, 예, 그다음에 예. S가 예. 이제 세미컨덕터. 아, 반도체. 아, 반도체. 아, 빅스. 예, 발음이 빅스. 그래서 내가 어디 다른 방송에서 뭐가 돼서 삑 그러니까 뭐예요? BBIG. 그래서 되게 웃었는데 예. 빅스 하니까 아, 빅스. 이 발음도 아주 예. 네? 좋네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딱 빅스가 또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장 주도하는데. 근데 어쨌든 올해 한 해로 놓고 보면 당연히 BBIG가 예. 뭐 시장 이끌었고 이들 시총이 그때 예전에 이다수 차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아직도 그 방송 기억하는 게 시가총액 2등 그룹이 뭐가 되는지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누가 역전시키는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룹으로 딱 봤을 때. 그 얘기 들으면서 네. 사실은 머리가 좀 쭈뼛 네. 쓰던데 그때 다 한 번씩 맞아요.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때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합쳐서 네. 넘어갔었고 LG화학 삼성 SDI 이노베이션 넘어가서 네이버 카카오 넘어갔고 예, 거의 네. 합쳐서 80조 넘어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갔고 근데 이 기업들이 올라간 게 물론 중요도 하지만 이 섹터들이 다 이제 우리 한국의 전통 산업들이 아니에요. 네. 아시겠지만 첨단 산업 아닙니까? 어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하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네. 뭐 자동차도 사실 예전에 굴뚝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철강, 건설, 조선. 기계 뭐
다 예전에 화려했던 그 섹터들은 예. 다 그냥 굴뚝주라고 불리는. 예. 근데 그 기업들이 주가의 흥망상세에 따라서 맞아요. 우리 한국의 코스피가 결정이 됐는데 올해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업들은 죽을 수 없는데 사실은 죽었죠 진짜 11월 전까지만 해도. 예. 근데 이 새로운 성장 섹터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증시를 레벨업 시켜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PER이 올라가 버렸죠 오히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예전 잣대로 또 얘기하신 분들 중에 또 PER이 또 너무 높으니까 우리나라 고점 아니냐. 네. 근데 그게 또 안 맞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 그 배터리만 해도 PER이 50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네. 종목군, 산업군들의 PER이 업종 PER이 원래 높은 건데 네. 그걸로 맞아요. 교체가 됐는데 돼버리니까. 예전 잣대로 야 10배도 그런데 12배, 13배 비싸지 않니? 근데 네. 그걸 뜯어놓고 보면 그걸 그냥 수용할 수 있었어야 네.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올해 그러니까 가장 바뀐 것 중에 한 그 두 가지만 딱 꼽으라면 네. 개인들이 이겼다는 거. 그러니까 네. 개인들, 그러니까 약간 올해 전망을 잘못하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약간 그걸 놓치신 거죠. 개인이 사면 빠진다. 이게 그동안 십몇 년간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올해 개인이 사다 보니까 당연히 빠지겠지. 그게 이제 하나의 실기였고 두 번째가 이 BBIG였던 것 같아요. 네. BBIG에 대한 이 가치평가는 사실 PER이 50배짜리들인데 네. 이게 당연히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PER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나의 정말 트렌드를 바꿔버렸고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을 좀 약간 따라갈 수 있는 뭔가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의 나스닥화가 진행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지어낸 얘기라고 네. 생각하고 그리고 차차니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바이오 두 종목에다가 배터리 두 종목에다가 네. 반도체에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 업체 두 개에다가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차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된다. 그죠? 네. 그만큼 우리 산업 구조가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에 고도화되고 선진화되고 다각화되고 네. 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인데 반도체만 하더라도 사실 D램 일방에서 올해 내내 화두가 됐던 네. 게 시스템 반도체로의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확장 이런 예. 거 아니었어요. 예. 그죠? 지금 밸류에이션도 삼성전자 8만 전자가 된 것도 사실은 그런 확장성이 없다면 잘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D램만 놓고 보면 PER 10배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막대한 돈을 벌 때 예. 그때 다 그랬거든. PER 6배니까 너무 싸다. 예. 그랬었어요.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경기 민감주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팔아라. 근데 그때가 저퍼였거든요. 네. 오히려 팔아야 되는데 네. 정확히 맞았어요. 어허. 그때 왜냐면 2018년도에 막대한 돈을 버는데 네. 결국에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니까 네. 이익이 반토막이 났죠. 그 고퍼가 다음에. 되는 거죠. 네. 네. 그 오히려 고퍼가 돼버렸어요. 네. 2019년도에. 맞아요. 주가는 급나가는데 퍼는 더 올라가 버리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2020년에 김프로님 말씀대로 삼성전자 바뀐 게 네. 이제는 고퍼가 돼버린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게 파운드리 효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요새 이제 계속 제가 아침마다 삼성전자 얘기를 매일 해드리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거 느끼실 거예요. 진짜 공급이 부족하구나. 네. 반도체 계속 만드는 업체는 없어요. 네. 몇 개 없는데 수요는 너무 넘치고 진입장벽은 굳건하고 네. 그 저번에도 한번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기억나는 게 그 2014년부터 중국이 그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했는데 네. 170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점유율이 0%.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거기다 칭하 유니그룹은 부동원 놔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반도체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요. 거의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 네. 그냥 가장 우려했던 게 중국의 침투인데 네. 그것마저도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밸류를 받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대만 TSMC가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파운드 쪽으로 시장을 네. 넓혀가고 하이닉스는 굉장히 약세였던 낸드 쪽에 인텔의 중국 맞습니다. 팹을 사면서 네. 또 약진하고요. 네. 아,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한 변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자동차 쪽에서도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비롯한 글로벌 M&A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네. 것도 그렇고 또 이 2차 전지 업체들이 글로벌 메이커들하고 굉장한 규모의 수주를 계속 따내면서 네. 물론 잡음도 있었죠. 뭐 발화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바이오도 셀트리온을 비롯한 이 바이오 세밀러는 물론이고 CMO
이런 쪽으로도 네, 세계적인 네. 규모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쇠퇴 중이고 어쩌면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경제 망국론 같은 것들이 과연 그게 맞나? 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했던 또 그게 어쩌면 2800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변화의 축이 네, 아니었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저도 거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무튼 우리 한국의 기업들의 체질도 엄청나게 좀 바뀌었고 네. 그게 주가로 지금 재평가 받는 것 같아서 상당히 올해 증시는 정말 주가가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네. 뭔가 이게 원년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바뀌는 그런 게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더욱 그리고 또 어떤 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결국에 미국이 도와준 것 같아요. 미국의 원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네.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네. 공교롭게도 사실 그 아까 이제 제가 칭하 유니그룹도 얘기했지만 이 우리나라 IT 산업을 미국이 암암리에 도와준 거죠. 아. 중국을 너무 강력하게 제재. 땡큐 트럼프. 예, 완전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지난 2년간은 트럼프가 밤에 트위터를 날리면서 한국 투자분들을 정말 피곤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협상한다 그랬다가 네. 트위터로 나 안 할래. 미중 무역 갈등. 네, 갈등할 때. 그때는 근데 뭐 반도체고 뭐가 없었죠. 그냥 다 다급 나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물론 이제 1차 무역 합의도 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 중에 이제 대부분이 5G라든가 그러니까 중국의 첨단 산업을 이제는 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냥 걸고 넘어졌고 네. 그거를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고사를 시켜버리는 네. 상황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 고사. 네. 왜냐하면 하웨이가 완전 퇴출돼 버렸잖아요. 예. 예전에 제가 그 애플의 고밍치 그러니까 고밍치라는 대만의 애널리스트가 애플 전문가인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트럼프가 화웨이 제재를 했을 때 이제 반도체 수출 못한다. 그렇죠. 미국 거 사용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 사람이 했던 거 중에 기억나는 게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 이제 철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을 때 네. 아 이거 너무 과한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진짜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노가 그 브랜드가 중저가 브랜드 이미 철수를 해버렸고 네. 이제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각했고 화웨이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만들지만 이제는 내년 상반기 되면 못 만들어요. 네. 반도체가 없으니까. 네. 거기다 또 SMIC 이 네. 삼성의 위협이죠. 사실은 장기적인 그렇죠. 네. 파운드리 쪽에서 네. 이것도 이제 반도체 장비 미국 그렇죠. 걸 못 쓰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 화웨이 그 통신 장비도 미국에서 이제 아예 사용이 금지되고 네. 오죽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 좀 그 LG 그룹 입장에서는 좀 아프지만 우리 그 갑자기 미국에서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5G 장비 쓰는 통신사 있으면 그 나라에서 미군 철수해. LG 입장에서 괜히 공교롭게 또 네. 예, 골치 아픈 상황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웨이를 그냥 타겟팅을 해가지고 제거를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 또 인권 문제가 있잖아요. 신장 그렇죠. 위구르족. 예. 뭐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애플의 주요 3대 카메라 협력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LG노텍, 그다음에 그 샤프 그리고 예. 중국의 오필름. 예. 오필름도 이제 퇴출돼 버렸거든요. 어허. 근데 그거는 당연히 또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뭐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야, 이게 무슨 스토리를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예.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 참 2020년은 참 어떻게 해서도 뭐가 참 네. 그 기회가 생기는 그런 맞습니다. 시장이 좀 열렸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2019년만 해도 항상 모든 게 미국 아니면 중국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많이 피해를 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2020년은 네. 오히려 중국의 악재가 이제 한국의 호재가 돼버리는 네. 그리고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N2그룹이 네. 그 이제 상장 철회해버렸잖아요. 사실 그거 상장하면 또 여기 자금 쭉 네. 빠진다 그랬어요. 실제로 빠졌잖아요. 네. 그때.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날 이제 그 주말이었어요. 제가 그 10월 30일이 제가 금요일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1조 판 날 아니에요? 네, 1조 넘게. 그래서 네. 증시가 급락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정말 이거 왜 빠졌나 다들 네. 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네. 외국인이 왜 팔았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N2그룹 청약이 있었고 근데 공교롭게 주말에 갑자기 청약 취소가 되어버렸죠.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마인 네. 뭐 회장 때문이긴 하지만 네. 무기한 연기가 되자마자 그 다음 네. 주 월요일부터 외국인이 스탠스를 돌변하더니 그 이후로 이제 대선까지 연결은 됐지만 네. 증시가 이제 본격 랠리가 나와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약간의 신호탄이 또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공교롭게 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어. 이게 참 저도 올해 지금 증시 보면 한국은 뭔가 되는 장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정말 다 도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내년도까지도 좀 물론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중국의 이런 제재 이슈가 네. 바이든 후보가 또 됐다고 해서 끝날 것이냐. 네. 또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외교 안보적으로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네. 에, 그리고 동맹들과 함께 중국을 옥죄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우리에게 기회로만 작용을 하겠습니까? 네. 또 우리는 양쪽의 어떤 에, 결정을 또 강요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갑니다만은 적어도 정권 초반에 네. 그걸 막 그렇게 옥죄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를 우리가 잘 보면 2021년은 네. 어쨌든 우리한테 조금 활동 반경, 행동 반경을 네. 좀 여지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올해 뭐 아무튼 이 미국이 암암리에 한국을 좀 도와준 예전에 그 사실 삼성전자가 그 책에도 제가 읽어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게 네. 삼성전자 물론 잘해서도 있는데 네. 삼성전자 그때 제가 이제 책을 본 그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네.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썼던 것 중에 그 한국이 일본을 제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은 그 최상위 품질의 그 반도체를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설비 투자를 했대요. 근데 삼성전자 전략을 바꿔서 아니 그거 굳이 쓰지도 않을 거 우리 네. 범용으로 간다. 예. 그래가지고 삼성이 약간 한 단계 낮지만 범용 제품을 대신에 돈이 많으니까 예.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이 그때 공교롭게 또 개인 PC 시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삼성이 그때 1위를 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그 당시에 미국이 또 일본 반도체를 엄청 제재해버렸잖아요. 너무 고급은 또 우리 건데 예. 이걸 맞습니다. 따라와 뭐 이런 예. 게 있었겠죠. 근데 그거랑 약간 대자비로 올해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가 한국에는 정말 큰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또 역시 얘기 안 할 수 뭐 주식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네, 아, 정말 이 3천만 원 아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역시 뭐든지 존버하면 이긴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게 원인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풀린 것도 물론 하나의 원인이지만 네. 역시 그 페이팔이 컸던 것 같아요 아, 페이팔이 이걸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이제는 쓸모가 있네. 예전에 쓸모 없다고 다들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에 뒀어? 그냥 암호화폐인데. 2017년만 해도 그래서 모두 다 이거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오 실제로 이거 가지고 결제도 이제 가능하구나.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더 이 유동성과 이게 맞물려 가지고 훨씬 더 강한 가격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2018년 초에 광풍이 불었을 때도 이게 결제 수단으로 쓰인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일본의 몇몇 체인점 네, 뭐 이런 네, 거였다고. 맞아요. 근데 페이팔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세계 1등 기업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예. 이게 이제 달라졌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 각국이 또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예. 논의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마찬가지고 중국에선 이미 뭐 디지털 화폐 발행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연준의 그러니까 파웰 의장도 예전에는 뭐 디지털 화폐 그냥 거들떠도 안 보던 분인데 예.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들을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어쨌든 이런 이제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에 예. 대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돼서 뭐 또 뒷북일 수도 예. 있는데 아니 이런 코로나 사태를 한 1년 동안 워낙 고생을 하다 보니까 네. 카드 주고 받는 것도 좀 찝찝하더군요. 네. 현금 세 가지고 침티티 해가지고 뱉어서 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죠? 네네. 아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카드도 전에는 카드 주면 그 식당 종업원이나 주인이 쓱 긁고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요즘엔 꼽으세요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궁극적으로 참 이 모든 게 디지털라이제이션 되고 있는데 우리의 화폐는 얼마 동안 이렇게 아날로그를 하고 있는 건가? 수천 년 동안 그죠? 맞아요. 그런 네. 생각도 들긴 해요. 특히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의아했던 게 참 그 저도 예전 일본 여행 갔다 왔지만 네. 일본은 정말 그 진짜 화폐만 쓰더라고요. 네. 이게 아예 신용카드도 거의 쓰는 데가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신용카드가 결제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동전을 그냥
한 움큼 들고 여행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 일부 또 선진국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화폐 위주로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데 근데 나중에 경고롭게 생각해 보면 이런 나라들마저도 결국에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쪽 시장 자체는 뭐 비트코인이 뭐 불을 지폈지만 디지털로 가는 방향은 확실히 정해진 것 같아요, 진짜. 물론 이제 뭐 그 배경에는 달러를 비롯한 여러 주요 통화들의 어떻게 보면 홍수와 같은 유동성 확대, 네. 발권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의 타락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네. 급격하게 진행이 됐던 것도 아마 희소성, 그러니까 어떤 발행을 늘릴 수 없는 비트코인의 특성이 어떤 가격 상승으로 발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도 여러 번 좀 안타까운 얘기 해드렸지만 곳버스 투자 열풍도 네. 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곳버스 투자하신 분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매수 올해 3위가 곳버스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 네. 곳버스. 근데 제가 그 예전에도 뭐 유튜브 방송이나 여러 채널 좀 봤지만 네. 개인 투자분들이 그 곳버스를 많이 했던 시점이 제가 기억나는 게 1800포인트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2800 올 때까지 아. 계속 매수를 했다는 거죠. 항상 매수 산, 그러니까 월별로 이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개인이 뭘 많이 샀나. 네. 매번 보면 5위 안에 드는 게 곳버스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올해 보면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 산 것들은 뭐 너무나 좋았는데 하필 거기에 곳버스가 들어간 게 약간 좀 오게 튀었죠. 그거는 심리가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곳버스만 사신 분들도 덜어 있지만은 네. 많은 종목을 갖고 있을 때 장이 출렁출렁 거릴 때마다 아 요걸로 좀 물을 좀 탈까? 물을 탄다는 표현은 그렇고 해지를 네. 좀 할까? 이런 측면도 네. 있고 또 하나는 나만 먹고 싶어. 나만 먹고 싶어. 나만 먹고 싶어. 네. 아 근데 그것도 사실 증권 시장을 유지하게 하는 그 사람의 어떤 본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왜 개별 종목을 많이 하냐 사실은 나만 먹고 싶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도 있거든. 예. 예. 그래서 그런 시장하고 반대로 가서 나만 혹은 우리만 좀 차별적인 네. 어떤 수익률을 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있었고 사실 네. 그 욕구를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묘하게도 기성 그리고 타성이 아니었나. 주식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고점이야. 아,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게 얼마 많이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번에 여기 와서 제가 한번 설문조사 결과 뭐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 곳버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게 1등이 곳버스. 여자는 삼성전자. 네. 그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남성분들이 훨씬 주식 경험도 많고 네. 그동안 이제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게 고점인데 이거 고점 지금 신우인데 이럴 때는 당연히 인버스나 곳버스인데 과거 데이터로 보면 이게 맞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전혀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곳버스 하신 분들이 상당히 올해 좀 피해를 좀 많이 본 게 경험 많은 예. 분들이 다 성공한 맞습니다.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올해 보면 저도 이제 고객분들 계시지만 진짜 오히려요 이 주식 투자 처음 하신 분들이 진짜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백지 같은 분들이신데 네. 그냥 그대로 뭐 주변에서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려니까 팔지도 않고 그대로 장기 투자하시고 근데 약간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올라갔으니까 약간 줄여놓고 또 빠지면 사야지. 근데 결국 그런 분들은 결국엔 비중만 줄여놓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수익률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예. 그래서 경험 많은 분들한테는 올해 2020년이 예. 그렇게 좀 또 그 쉬웠던 장은 아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2030 세대의 주식 열풍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유독 그러니까 주식 투자 문화 하면 뭐 사실은 올해 항상 보면 50대, 40대, 50대, 60대가 주도를 했는데 그렇죠. 올해는 진짜 유독 특히 20대. 뭐 그래서 하루 새끼란 표현도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주식 새끼? 그 딘딘 씨인가요? 3시 반이 공포의 시간인데 예. 3시 반 되면 예. 뭔가 이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예.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 이제 또 뭐 2030과 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영끌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자기 돈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 저는 사실은 그게 너무 좀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오죽하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사실 부동산도 막혀버리고 뭔가 이 상태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20년 후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집 사기는 어렵잖아요. 옛날에 뭐 김프로님도 그러시겠지만 저축을 했을 때 뭐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8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저축을 만약에 하면 어느 시점에 내가 집을 사겠구나 이런 로드맵이 일단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충분히 그런 또 금리도 높았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상. 뭐 저축을 해 가지고 집을 산다는 건 뭐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무리 묘안을 예, 내도 짜내도 예. 답이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뭐 어쨌든 뭐 B2가 바람직하다는 게 아닌데 그분들의 심정은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 빚을 또 잘 활용하신 분들은 또 큰 수익을 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이제 그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무 그걸 또 투기적으로 예.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곤욕을 치렀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20, 30대 분들의 올해 뭐 선택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어쨌든 주식 투자 입문하신 게 계기가 어떻게 됐든 저는 분명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의 좀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내년도 아니면 또 어차피 이거 평생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서 좀 더 내년 내후년부터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좀 슬기롭게 투자하셨으면 좀 하는 그러게요. 바람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그 기성세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50, 60대의 한 사람인 저로서도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요즘 학생들 뭐 요즘 젊은 직장인들 왜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주식. 네. 근데 이제 아 그 연원을 이제 따라가서 보면 지금 염 부장이 말씀하신 네. 것 같은 절박감이 그 안에 있다라는 네. 걸 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뭐 기성 타성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관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도 여름쯤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 얘기를 많이 하니까 고점이다. 네, 맞아요. 아, 그거는 금리가 무슨 대안을 갖고 있을 때이고 그런 상황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나 오히려 좀 건전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 구조를 끌고 가는 게 사실 선배 세대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뭐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젊은 분들의 영끌 비투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연원을 따져보면 부의 사다리가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네. 게 주식 투자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내 집 마련의 전초 통로로서 주식을 활용해 박세익 전문가요. 지금은 빚내서 뭐 주식 뭐 부동산 사야 될 때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맞았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맞았는데 박세익 전무도 이제 새해 들어서 조금 다른 생각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저희 김프로가 하는 3프로 상담소의 초대 상담역으로 네. 나오시니까 그 프로도 여러분 좀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네. 1시간 가까이 됐는데 뭐 어떤 얘기가 더 남아 있을까요? 화두로 던질 만한? 그 마지막으로는 역시 그 올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어쨌든 그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어난 거예요. 네, 서학개미라. 네, 또 저희 3프로 TV도 지금 글로벌 라이브 했죠. 8월부터. 네, 8월부터 네. 했던 이제 배경도 이제 해외 주식 투자 인구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네. 관심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어떤 일부 특정 증권사는 정말 해외 주식 수수료 규모가 네. 굉장한 이제 이익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정도로 서학개미 운동도 좀 열풍이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가 결국엔 그 미국 주식은 더 어렵잖아요.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없는데 네. 아침에도 또 좋은 패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전일 미국 증시 어땠는지 네. 잘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밤에 또 장우석 본부장님도 친절하게 아주 그냥 네. 그걸 뭐 종목부터 어떻게 투자하고 네. 아, 그 또 저번에 판서까지 하셨더라고요. 아, 밤 또 10시 넘어가면 장우석의 네. 시대입니다. 거기는 또 아침은 엄승한 부장이 여러 네. 역할을 해주십니다만은.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또 배움의 장들이 또 쉽게 이게 손쉽게 이런 또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까 네.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또 거부감도 많이 없어졌던 것 같고. 근데 주식 투자를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 개별 종목 같은 데 가지 않고 핵심 맞아요. 지도주에 예, 그냥 맞아요. 투자를 많이 하셔서 성과들이 좋다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산 게 제가 그때 예전 데이터 보니까 테슬라였더라고요. 테슬라, 예. 그다음에 애플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맞아요.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의 성과도 예. 또 압도적으로 좋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또 종목 선정까지 좀 잘하셨고 또 거기에 요새 또 화두가 되는 게 ETF도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해외 ETF 뭐 보면 그렇죠. 특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전기차 시대가 이제 열리니까 물론 네. LG화학이든 뭐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네. 글로벌 시장 보면 되게 업체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그런 또 창구가
네. ETF 이제 LIT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렇죠. 2차 전지, 네. 전기차. 그거를 그것만 사면 내가 사실은 CATL도 갖고 있는 게 되고 테슬라도 보유하고 LG화학도 보유하고 네. 이런 효과가 있고 또 그린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풍력 관련된 펜이라든가 네. 또 태양광은 탄이라 그러는데 이런 ETF들이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못했어요. 이게 뭐 알지 예. 못하니까. 예. 근데 이게 언론이나 이런 3프로 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 소개를 해주고 어? 성과가 좋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해외 주식 투자를 좀 늘리게 됐던 그렇죠.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버블 논란을 네. 제기했던 게 미국 주식이고 나스닥이고 나스닥 중에서도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테슬라잖아요.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가 최종 승자였다. 적어도 네, 2020년만 네. 놓고 보면. 그래서 어쩌면 이런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산 이런 것은 대세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2021년도에도 우리 3프로TV는 글로벌 투자에 대한 콘텐츠의 비중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더 늘려나가고 그리고 미국 일방에서 어쩌면 중국 혹은 그 외의 지역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의 어떤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뭐 한 시간 동안 올해 한 해 2020년 한 해 동안에 국내외의 주식시장을 쭉 점검을 하면서 화두가 됐던 여러 가지 얘기를 편안하게 그렇지만 그 안에 숨은 속도세 의미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봤는데 이렇게 끝나면 또 좀 허전하잖아요. 네. 자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2021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좀 새겨두셔야 될 2021년의 화두 몇 가지만 얘기를 정리삼아서 해보고 정말로 염승환 부장은 올해는 아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내년에 그래도 그러니까 올해하고 연장선상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내년에도 유동성은 계속 이어진다. 좀 백신이 나오는 거랑 무관하게 네. 어쨌든 그 바이든 당선인이 언급한 것처럼 2차 부양책이 끝나자마자 바로 3차 부양책을 꺼내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백신과 무관하게 경기 부양은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어허.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예. 우리 한국도 예전에 그 경제 뭐 전략 회의라는 게 12월 달에 열린 걸로 아는데 그렇죠. 그때 나왔던 게 상반기에 550조 원에 달하는 추경을 다 집행을 해버리겠다. 예. 굉장히 강력한 부양 의지를 펼쳤어요. 이거는 상당히 내년도에도 유동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또 두 번째가 이것도 연결됩니다. 올해 개인 투자분들의 인식 변화는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투자하시고 주식에 대한 위험을 즐기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해버렸어요. 네. 이게 과연 내년이라고 바뀔 거냐? 어허. 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주식 외에는 저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비트코인이 또 요새 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네.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주식을 대체할 만한 저는 수단이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도 봤을 때도. 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의 위험 선호 현상은 더 이어질 것 같고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어허.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결국 꺾이면 지수도 저는 꺾인다고 보거든요. 근데 꺾인다는 게 주가가 올라서 빠진다가 아니라 네.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이제 무너져야 저는 꺾인다고 보는데 네. 결국 그 배경은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뭐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축이 좀 꺾인다면 예. 약간 주가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어허. 근데 이 세 축을 봤을 때 최근에 D램 가격이 공급은 아마 계속 조절할 것 같고 네. 낸드 쪽은 물론 설비 투자를 늘리겠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맹추격하는 입장인데 이게 꺾일 수 없는 산업이죠. 이제 인텔마저도 CPU를 그 파운드리에 맡기겠다고 지금 선언을 할 정도니까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짜 올지 모르지만 내년 하반기에 확인은 가능하겠죠. 예.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번 기대감은 가져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애널리스트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좀 봤던 것 중에 좀 기억이 났던 게 저도 여기 공감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도주가 진짜 확산이 될 거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예전에 한국 증시 보면 옛날에 2007년도에 조선주 갔잖아요. 그때 그렇죠. 철강이나 중국 네. 경기 관련주 2010년 11년은 차화정
그 다음에 2014년 15년도에 그때는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재가 강했고 네. 그리고 2017년에서 2018년 초는 뭐 누가 뭐래도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드리면 그때 섹터들이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냥 뭐 반도체면 반도체, 경기 민감주면 민감주, 네. 소비재면 소비재. 근데 내년에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섞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누구나 인정하는 주도주고 거기에 친환경 섹터가 밑에 있잖아요. 네. 뭐 신재생 에너지나 2차전지, 전기차. 그렇죠. 그게 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아까 김프로님도 언급하신 CMO. 예. 바이오 쪽에서 CMO가 또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카카오나 네이버가 성장을 안 할까? 과연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고 이쪽이 또 하나의 축이고 마지막으로 경기까지 좋아지면 우리가 이제 굴뚝주라고 폄하했던 경기 민감주 그 대장주가 사실은 자동차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한 사이클로 이게 가는 적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네. 근데 내년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어허.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정말 이거는 국내 증시는 정말 나스닥이 부럽지 않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올해, 현실화되면 올해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에 보여줬던 시장은 맞습니다. 지금 염소원 차장이 정리한 그런 성격의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버무려지면서 나타났던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이게 진짜 현실화될지 모르지만 그래요. 현실화된다면 정말 우리 한국의 지수 레벨업은 네.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내년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내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 또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까도 싶습니다마는 또 내년도 얼마 안 나와서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차근차근 그렇게 공부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정말 2020년에 고생한 음성한 차장 아니고 부장이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한 해를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서 3프로TV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저의 입장도 굉장히 예년보다는 마음이 편하고 아 2021년에 조금 더 잘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넘칩니다. 그러나 냉정을 잃지는 않겠습니다. 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염승환 부장도 정보를 전해주시고 네. 상세한 가이드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하면서 염승환 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네, 인사 좀 하시죠.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